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셀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연단에 올라오자 당원과 지지자들은 사퇴해라, 출당해라 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 정봉주 눈빛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의 속을 말해주는데 무섭습니다. 이에 유튜브를 통해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18 또는 아웃이라는 릴레이 댓글로 정봉주를 격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눈밖에 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인인데 참 앞으로 걱정됩니다. 반면에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을 지켜내고 또 이재명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민주당을 알리고 이재명을 파는 거대한 세일즈 부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당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15주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가 집권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IMF를 극복하고 정부 고속도로와 복지사회의 비전으로 평화의 새 길을 열었던 우리의 위대한 첫 대통령 김대중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사회의 비전으로 평화의 새날을 열 다음 민주당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김대중을 지켜냈듯이 이재명을 지켜내자, 김대중이 이뤄냈듯이 이재명이 이뤄내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민주당의 사명이고 이재명의 사명이고 그를 도와 정권교체를 해야 할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명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는 날 저는 동지 여러분께 주류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주류 정신을 배웠습니다. 내가 당대표와 가깝건 아니건 당권파에 속했건 아니건 항상 당의 주인된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건 개파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주류라는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원 주권 시대에 접어들었고 낡은 개파 정체는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이 당의 주류가 누구입니까? 어느 지역, 어느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던 간에 내 손으로 국회의장을 뽑고 원내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고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이 이 당의 진정한 주류 맞습니까? 주류 정신은 책임감입니다. 단결이고 분란을 막는 것이고 치열하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거 때 많은 명함을 돌려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 선거 때 명함을 돌린 분들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이게 이름을 보이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상대가 보일 때 이름이 보이는 방향으로 명함을 드려야 한다. 정치와 선거는 극진한 정성의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에 김대중을 돕는, 김대중을 홍보하는 빨갱이라고 비판받았지만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주당을 알리고 이재명을 팔고 민주당을 설득하고 이재명을 알리는 거대한 홍보부대, 세일즈 부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당원 주권 시대의 첫 지도부는 단순한 연임 지도부가 아니라
강원주권 시대의 첫 지도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주류가 되는 민주당을 꿈꿉니다.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라고 저는 그것을 부릅니다. 올림픽의 양국팀 같은 당, 모두가 당과 대표를 중심으로 자기 실력과 개성을 갖고 뛰고 대선에 헌신하고 집권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당, 국회의원이건 지역위원장이건 당원이건 모두가 뛸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대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건의할 것이고 우리 모두 그러한 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함께 험한 고비를 넘읍시다. 윤석열의 폭군 정치를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계엄을 꿈꾸는 제2차지철의 업무 물거품처럼 박살 내시겠습니까? 불가역적인 친일 회기를 하려는 제친일 사쿠라들의 꿈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평화의 꿈을 다시 한반도에 펼치는 선도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재명을 지켜내고 이재명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김민석은 약속합니다. 앞으로 1년 내에 전속적으로 달려서 모든 집권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참모장 반드시 이재명과 여러분을 집권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이재명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대의원 당원 동지들께서 정말로 많이 오셨습니다. 이곳에 입장하지 못하고 바로 옆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 대회를 지켜보시는 분도 3,000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음 전당대회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당원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핸드볼 경기장, 그리고 전국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의 열기가 이곳까지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길을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어렵고 긴 여정을 함께할 우리 함께하는 동지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동지들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지. 수고하셨습니다, 동지. 힘을 냅시다, 동지. 꼭 이깁시다, 동지!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의 틀 안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새나라의 새 길을 열고 싶습니다. 저 이재명이 민주당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듬직한 국민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